자 여러분 오늘은 이때까지 재활 가방에 매라 계속 자급자족으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괜찮은 거 있으면 사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으로 왔습니다. 호치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벤탄 시장이라고 합니다.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도졌다. 뭐야 왜요 갑자기. 이거 그거네 안경을 쇼핑하라는 게시 아닙니까. 아, 좋은데? 근데 형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스카우트네요. How much? 8만 원. 너무 비싸다. Sorry. 어, too expensive. 차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갑니다 여기는. 가던 템포로 걸어가면 돼요. 지금 뒤에서 오빠라고 하고 있는데. 쏘리. 저기 안에 실내도 이렇게 있는데 다낭에 제일 유명한 게 한시장이라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 이렇게 가짜 있죠 이미테이션들 이렇게 많이 팔거든요. 여기도 좀 비슷한 그런 구조예요. 루찌랑 뭐 다 있죠. 이거 봐봐요. 파타고니아 말고 사이고니아 있잖아요. 뭐야. 캐슈넛 How much? 15만 원. 15만 동이면 너무 비싸요. 7,500원이라는 건데 얼마 전에 족대질에서 열 먹어먹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14만 동이었어요. 근데 거긴 체험장인데도 그 정도면 깎아볼까? 디스카운트.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럴 때는 확 깎으래. 절반 친다. 너? 이거 가능하겠는데? 오케이. I'm sorry. 이러면 안 사야 돼. 거봐, 거봐, 거봐. 타고 가자. 나 엉덩이 두 대 맞았다. 여기. 아! 형은 왜 맞아? 야, 안 맞기도 안 하는데 맞았어, 옆에 있다가. 나 때리는 거야? 그냥 한번 쳐보고 싶었던 거야, 제가 봤을 때. 탱탱해가지고. 형은 탱탱하게 하더라고요. 샤워할 때 보니까. 이쪽 들어가 볼래요? 은혜 저런 거 좋아요. 저희 보면은 저런 라탄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일까? 야, 이거 한번 써봐. 헐, 한번 써봐야겠다. 진짜 잘 어울려. 한번 써봐야겠다. 좋아하시네. 네, 브라운. 예스, 예스, 예스. 약간 연한 색이 났나? 아, 지퍼로 돼 있네. 아니, 괜찮아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흥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겠는데. How much? 아, 45만 동? 45만 동이면 얼마지? 22,000원. 나는 12,000원에 사고 싶어요. I want buy this price. 오케이. 오케이, 아, sorry. I want must buy this price. If you know, I don't buy. You give me 30. 이럴 때 어떻게 하잖아요? 더 낮춰야 돼. 이럴 때. I'm sorry. No. 무조건 야. 맞고 보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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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lease. 오케이 okay, let's go. 이게 되게 구질구질해 보인다. 맞으면서 하니까. 은혜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거라고 알겠어. 그래도 잘 깎는다. 난 진짜 미안해서 그런 말 못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게. 그래, 한번 도전해 보세요. 26만 동. 40만 동을 줘야겠네. 오케이. 14만 동을 거슬러 받은데. 14만 동. 오케이. 까만 까만은 여기 베트남 말로 감사합니다. 은혜야 샀다 선물. 오 해산물 냄새가 솔솔 나는데. 맹그로브네. 여기는 맹그로브 크랩이 자연에 살아가지고. 이것만 따로 오는 편에. 집게 살만해서 괜찮네. 어 이건 김껍질 벗긴 거. 우와. 오 신기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맹그로브 크랩을 왜 안 잡았냐면은 부산에서 나오는 맹그로브 크랩 있죠 1000개 그게 훨씬 커요. 그래서 굳이 안 잡은 겁니다. 얘네 완전 똑같은 종류예요 여러분. 방금 지나가다가 까마귀 형님한테 오빠 커피 샀어 이랬는데 까마귀 형님 하는 말이 뭐였냐면 황사연이 어떻게 알았지? 어 여기 아까 저희 맞았던 데 아니에요? 만에 사이고니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또 맞을라. 오빠 커피 있어요? 신기하게 잘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서 아시나 봐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도 이런 말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님? 나는 약간 외국인 전용해서 말을 하지 말고 갔을 때 한국말로 거느지 한번 봐봐. 아 내가 먼저 갈게. 네가 앞장서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넌 하얘서. 나 하얗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과연 그는 한국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말 했어요? 아니 영어. 기다려봐. 좀 뒤에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방금은 까만 형님한테 영어 하다가 헬로 여기 사람들이 밝아요. 카메라 들이밀어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방금 나한테도 영어 썼어요. 확실히 나한테는 한국말을 안 하는 거야. 바로 영어 쓰더라고. 저한테는 한 번 한국말 한 번 영어. 근데 네가 앞으로 아까 갔을 때 다 한국말 했어. 여기는 볼 만큼 본 거 같고 나가도 여기 뭐가 많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랑 방금 어떤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까만 형님 발 보더니 닦아줄까 이렇게 했어요. 기분 나빠. 여기는 한적하다.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여기 안경점 있는데 도수를 맞춰주는 거 같긴 한데 할머니이셔가지고 영어가 될까 모르겠어요. 저거 도수 맞추는 거예요? 안경 부러진 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고쳐줄 수 있나? 아니면? 완전 더 갈아야 된다고? 아 근데 여기 좀 가격이 있는데 형님? 3만 원 이래요? 어 비싸다. 3만 5천 원 이상. 봐봐 보세요 형님. 똑같아. 전에 쓰던 거랑 느낌 똑같아요. 이거 클래식하다. 테는 조금 별로긴 한데 일부러 형 나이 들어 보이라고. 아니 아니야 진짜 젊은 아들 요새. 아 오 봐봐 형님 안경 자체 이런 게 잘 어울리네. 눈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젊어 보여요. 이제는 한 25 들을 것 같은데요 형님. 진짜로? 네. 이거 한번 해볼까? How much? 렌즈까지 하면 도수 재네. 아 How much? 디단 프리미엄이라 비싸다. 비싸. 요 10은 3만원이고 총 45,000원. 아 디스카운트. 오 시작됐다. 디스카운트 첫 도전. 여기는 시장이 아니라 가게라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디단용. 디단용 강조하셔. 귀여우셔. 일단 40만 동으로. 와 형님 저 맞을 것 같아. 조금만 뒤에 있을게요. 떨린다. 이게 뭐라고. 진짜
이 새끼야, 그게 뭐야? 말이 되냐? 너무 비싸요. 10만 동 깎아주셨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70만 동. 65만. 오케이. 딜. 80만 동. 아, 무조건. 형님 선택. 그럼 얼마야? 딜단. 딜단이면. 안 되겠다. 안 해요? 어, 쳐버려요. 다시 딜 해보래. 네, 60. 가야 되겠다. 용. 나이 나와요. 오, 65.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60? 오케이. 3만원. 오, 나보다 낫네. 옆에서 네가 도와줘서 그래. 잘하는데? 마지막 필살기 가려고 하는 게 필살기. 잘하시네, 이 사람. 여기도 안경이네. 형, 저 이거 한번 써볼게요. 너 이거 한번 써봐. 오! 잘 어울린다. 개 이상한데요? 뒤에 거울 있는데? 잘 어울려, 그. 아니 저 알고 있었는데 팔라 그런 거잖아. 잘 어울려. 아니 뭐야 이거.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진짜 안 어울리는데. 뭐? 베트남 카지노 부자. 카지노 부자. 저 이야. 호주부 같은. 가만 화이팅. 어, 다 됐어? 다 됐어요? 괜찮은가? 어 별로다. 원래 이렇게 나는데. 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한번 맞아 이제. 죄송해요 형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 대신 형 어 너 오늘 저녁 없을 줄 알아. 야, 안 돼. 밥은 먹게 해줘요 제발. 땡큐. 예 땡큐. 가만 가만 가만. Have a nice day. 어 진짜 훨씬 낫다. 여러분들 훨씬 낫죠. 솔직히 말씀드려 그 전에 그거는 보기만 해도 막 화도 좀 나오. 우리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어. 죄송해요. 안경 벗은 거라 한번. 벗은 게 제일 잘생기긴 했어요. 아, 근데 그래. 왜 베트남 사람들 이제 잘생겼다고 하는지 보이네. 자, 여러분 이제 시장 다 봤는데 여기는 수산물이 맹그로브 크랩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첫날에 갔던 수산시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다른 생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가서 구경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먹을 거 있으면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타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호화빈 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 로컬 시장이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첫날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생선을 만났거든요. 뭐냐면 바로 철갑상어를 봤었습니다. 그거를 사실 먹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오늘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맨날 들어온 생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찾으러 가보시죠. 근데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완전 로컬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바닥 이런 쓰레기 로컬이요. 과일도 한번 사서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살 때 몇 개 사볼까요? 수산물을 사고 과일을 몇 개 사가지고 데려와서 같이 먹어볼게요. 일단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사이즈 좋네. 머드크랩 사이즈 봐. 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굵어요. 와. 아니, 저희는 뭐 시장 와서까지 제 사이즈 보면서 좋아하고 있네. 맞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좋아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 벌써 나오네. 야. 여기 새우들을 엄청 많이 먹어요. 저희도 증어미새우 잡아 먹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패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 알록달록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굴 사이즈 봐. 이거 신기하죠 형님? 이게 뭘까? 첫날에도 찍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특이하고 독이 있을 것 같아 생겼어요. 근데 지금 물고기가 안 보여요. 와 외기 저희 잡았던 거예요? 잡았던 거. 아 여기도 있네. 어 가물치에 먹었던 거다. 저것도 잡아서 먹었었죠. 어 철갑상어 여기 있다. 아 여러분 이게 철갑상어인데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를 언제 먹어봐. 어 이 물고기 뭐지 형님? 이거 농어예요. 농어 맞네. 이거를 먹더라고 잡아서. 옆에는 구루퍼 종류입니다. 저기 잉어 병어 엄청 많고 저거는 금붕어 같아요. 그 여기는 위에 올라와서 다 호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는 드렁어리랑 똑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물 밖에서 호흡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까마귀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한 4만원 정도 부를 것 같은데. 4만원? 360만 와 18,000원이야 사야지. 사야죠. 이거 말한 거 아닌가? 어, 이거 350. 아, 아 뭐야 더 깎아주네. 가는 척 형님. 그러면은 조금만 이따 온다고 혹시 번역을 해주실 수 있어요? 보고 올게요 여기 한번. 보고. 오케이 와 이게 뭐야. 다금바리류죠. 그루퍼죠. 와 여기도 크레이피시나 다금바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왜요? 오징어. 갑오징어구나. 베트남이 갑오징어 크기로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엄청 크대. 우와 저거 대포 한 치죠. 진짜 크다. 여기가 이런 두 종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근데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얼음을 항상 넣어둬가지고 그나마 신선들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거북이도 파는데 애완용인지 먹으려고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 먹는 거겠지. 근데 붉은 기거북을 팔아요. 아. 어 뭐야 얘네는 다른 애다. 아 이거 무슨 한국에도 팔았던 것 같아. 리버쿠터? 아니에요 식재료겠죠? 어 뭐야 시장 끝이에요? 형님 그러면은 우선 과일을 사야죠.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저거 좀 나중에 사겠습니다. 바로 앞에 과일 가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뭐 드시고 싶어요 형님? 용가랑 망고. 형님 이것도 먹어봐요. 망고스틴. 망고스틴? 아 망고스틴. Do you know 망고스틴? I know. I'm a favorite. Delicious? Delicious? Number one. You working here? No, I'm not. Ah, no. I'm from American. American. Ah, yeah. My hometown really? Here. I come here to visit them. This one very good. Oh, very good. Okay, ah. Maybe they saw you up on
for you. It's very tasty. You can squeeze around. Which one is the salt?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이거 대봐. 와, 요거 먹는 거야? 리치, 어, 리치 같다. 리치. 요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예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아, 너무 착하신데. 야, 땡큐. 오케이. 어, 맛있다. 어, 이거 좀 사먹자. 사자 사자. 어, 너무 맛있어요. You should buy 1kg. You never buy when cheap like that in Vietnam. 아는 사람이라 우리 호갱 대신 해주는 것 같아. 몇 개 살까? 1kg 사봐요. 500g만 사자. I want this 500g. 500g half kilogram. 나한테 한번 넣을게. Half kilogram, 50,000. And you eat like two, that means 70,000. 1kg 하면은 10만 동인데 500g 하면은 7만 동이다. 7만 동 할까요? 1kg 사. 1kg. 아, 1kg. 1kg. I think you working here. No, I know working here. If you go to district 1, double, they cut you in Bentang market. Bentang이 두 배 비싸다. 여기 로컬이라서 싸다. Okay, I understand. Korea. Korea? 아, yeah, yeah. I have friend Korea. Oh, really? Yeah. 이제 나이 물어봐요. 아, you think how old him? How old? Yeah. Like 30. How about me? You same. He's 45. Oh, yeah, yeah, I look so young. Yeah, yeah, yeah. Is it lots of kimchi? Yeah. How old do I look? Ah, I think you're 30. Oh, yeah, it's correct. Oh, really? Yeah, ah, yeah, I'm yeah, 31. Oh, yeah. Thank you so much. Is this mango? Yeah, mango. You choose delicious mango. Let me see. I'm not sell here, but okay. They don't speak English. Okay, thank you. This one cheaper price and taste little sauce with. This one 100% sweet. Ah, 이거는 엄청 달대요. This one the best mango in the whole world. How much too? Cheaper than this one because this one the different season. This one only 60,000. 60? One kilogram. 1kg, 60,000. So, two maybe look like 1kg or 1.1 something, but very yummy. 아, 엄청 말랑말랑하고. It's so good. Wow, 냄새가. Oh, good. 솜사탕 냄새 난다. It's the best in the world, trust me. Okay, okay. Yeah. Two please, two please. Two, okay. 근데 입은 아무 상관 없는 분 맞아요? 골라주시네.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name? My name MAI, Mai, Miss Mai. Miss Mai. You chose it. Yeah, dragon. This one inside red, this one inside a white. What delicious. This one cheaper, 40,000, 1kg. 아, 이것도 한 두 개면은 1kg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몇 개 살까요, 그러면? 이것도 한 두 개만 사죠. 두 개? 두 개. 이거, 저거 하나, 이거 하나 고르자. 아, 오케이. One heavy, 2kg. 2kg래요, 이미. 오케이, that's all. No discount. Translation, please. Discount, please. He said, hey, discount for you. 10,000 to 60. No more discount? Let me follow you. This place is so good. You can come he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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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Very good. 여기 이제 홍보해달래요. 근데 500원 깎아주셨거든요. Okay. Enjoy your trip. Okay. Bye. 26만 동이면 얼마지? 12,000원. 13,000원. 13,000원인데 와 진짜 많이 썼어요. 26만 동. Thank you. 까만. 갑자기 되게 좋으신 분을 만나서 제가 봤어요, 이거. 오다가다 아는 사람에서 팔아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뭐 영상에 좋게 나오고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럴갑상어 사러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철갑상어 사러 오고 있는데, 분명히 아까 그 아주머니는 저희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가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헬로. 거 봐, 이렇게 웃고 계실 줄 알았어요. 이거 손질해달라고 해야 되나? 번역기 한번 돌려볼게요. 와, 우와. 아, 이 키로의 가격이다. 2kg구나. 일단 물어보자. How much? 1.7kg. 오케이, 오케이. 695,000동. 할인 한번 해보자. 할인 또 스케일 들어갑니다. 안 돼? 그래, 그냥 이거 사자. 오케이. 아우, 오야. 아우, 오케이. 왜냐면은 갈 때 차 속에서 움직이거나 내장에 부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손질을 해서 갈. 아! 아! 와, 씨, 걸어간다. 야, 형님, 역시. 아, 나이스. 아. 역시 현지. 배를 순식간에 저렇게 갈랐어요. 자, 이제 철갑상어를 저렇게 담아서. 오케이, 땡큐. 와, 이게 60몇 동 했는데 80만 원 드릴까요? 다른 데서 깎은 것도 있고. 그래. No, it's okay. It's okay. Bye bye, mom. 자, 여러분 이제 구매할 거 다 구매했고 마트로 가서 철갑상어 요리할 재료를 조금 사볼게요. 다시 차 타고 이동. 자, 여러분 지금 마트로 왔는데 한국 사람 롯데마트 아닙니까? 롯데마트 좋네. 칠리 소스 사야 돼요. 근데 한국말로 다 써있네. 그런데 연어 하나 사도 돼요? 안 돼. 내 돈으로. 안 돼. 아, 내 돈으로 사야 돼. 안 돼. 아, 나 좀 먹게 해줘 제발. 아니야. 해서 먹을 거잖아 어차피. 너 몸을 생각해. 지금 오줌이 노랗다며. 잘 생각해. 알았어. 나 형님들 살 빠지겠다. 진짜 고마워요.
오 형님, 형님 오, 좋아하는 거다. 크레이피쉬. 이거 몇 킬로 나갈까요? 2.5kg. 2.5kg 정도? 킬로당 아, 9만 원. 9만 원. 와 비싸다. 여기도 파는데요 형님? 철값 싸워. 이거는 킬로에 40만 동. 킬로 2만 원이니까 4만 원. 우리 4만 원. 4만 원. 똑같아요. 던지니스다. 여러분 이게 던지니스 크랩이라고. 이거 이게 되게 특이하죠. 와 던지니스가 있네. 또 형님 저희 마트 와서 생선만 찍고 있잖아요. 빨리 여기 벗어내자. 벗어가자 벗어가자. 형님 근데 저 이상 물고기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네. 형님도 저거 보면 찍으려고 할걸. 형님 리액션만 찍을게요. 찾아보세요. 미쳤죠? 코끼리 조개. 주먹이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아니, 그, 이거 하나 사면 다 끝나는데? 다 있다, 다 있다. 저랑 가방이랑 참고로 술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이라 건배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 이거 제일 싸네. 인기 많네,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이 큰 바게트빵 있죠? 200원입니다. 오케이, 다 샀고, 저기는 연어만 산 다음에. 그만 먹어. 안 사. 얼마예요? 774,800동. 38,000원쯤 나가거든요. 자 이제 숙소로 가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철갑상어를 사왔거든요. 각종 재료들도 같이 사왔습니다. 철갑상어 바로 한번 가져볼게요. 우와. 와 여러분 이게 철갑상어인데 단단하게 생겨. 어때요 형님? 맞아보세요. 말랑말랑. 겉보기 까오구나 이거. 사이즈는 65 정도 될 것 같고. 65 정도 될 것 같아요. 철갑상어가 이름만 상어인데 상어는 연골어류인데 얘는 또 다르다 그래요. 근데 이거 비늘이 있네. 그러네. 이빨 있나 볼까? 오 가오리 같지 않아요 약간? 야, 냄새 난다. 무슨 냄새 나요? 가오리나 상어에 나는? 상어에 나는 암모니아 냄새 나요? 근데 얘 형님 이거 키스하는 자로 바꿀 수 있는데. 서울을 편집해라. 가오리 같다 입이. 이빨이 없네요. 뭔가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거 같다. 형님 제가 철갑상어를 키웠었어요 옛날에. 청계천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은 한 마리 2만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얘네 뭐 먹냐면은 모기 유충을 먹어요. 장구벌레. 굉장히 순한 애들이에요. 캐비어 또 에이 설마. 한번 열어보자. 오? 아 이건 전에 뭐예요? 렁소. 아 정소입니다. 정소. 냄새 딱 정소. 에이 방금 빨았잖아요. 이거 또 편집해가지고 이거 빠른 걸로 그냥 요거는 잘라가지고 제거를 해줄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비늘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우와 소리 봐. 이렇게 칼로 해도 나가는 게 없어요. 이만 나가요. 왜 철갑상어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포만 떠서 먹을 거기 때문에 머리를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그렇지. 와 들어가긴 한다 근데. 자, 여러분 이게 철갑상어 머리입니다. 장난 아니죠. 형님 머리 쳐보세요. 소리 들으시죠? 장난 아니죠. 와 손이야. 어 뭐야? 좀 괜찮아. 사실 보셨죠? 이거 헌터빵이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나를 보낸다고? 자 그리고 머리는 형님이 한국으로 밀수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형님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한쪽만 해도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쪽은 여기서는 사실 4만 원이면 진짜 고급 생선이에요. 4만 원이면 하루 1단이 만 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만 원도 하는 거죠. 엄청 비싼 세상이기 때문에 코이TV님 있잖아요.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반쪽은 거기 직원분들 중에 혹시 가져가실 분 있으면 한번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일단 반쪽만 먹겠습니다. 일단은 바위로 지느러미를 잘라줘. 라삭 사무라이. 댓글에 그런 거 있던데요. 라삭 사무라이 까만 형님이 맛있다고. 내가? 라삭 사무라이. 맛있어. 살짝 이렇게 타가지고. 자, 이렇게 뭐야? 타고 가면 돼. 오! 아니, 괜찮은데? 갈비뼈가 나갈 리가 없는데? 야, 잠깐만. 아, 내가 눕혔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 와, 이게, 형님, 여기가 안 나가서 지금 아, 여기가. 네가 그래서 이쪽 길로 탔구나. 그렇게 타줬나봐요. 아, 근데, 우와. 형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쓱쓱 가는 게 너무 맛있어. 와. 어떻소? 맛있어? 어? 왜요? 어 뭐야? 이봐, 이봐. 왜요? 여기서부터 잘못 날렸네. 여기를 대각선으로 날렸네. 아 그러네. 아 이렇게. 우와. 요 정도만 딱 있으면 돼요. 우와. 요 정도만 딱 있으면 돼요. 그 냄새 어? 안 나죠? 냄새 안 나네? 암모니아 그 냄새가 안 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8일 동안 있으면서 쓰레기를 안 쳐서 쓰레기 냄새가 한번 싹 올라왔던 거 같아요. 껍데기 이제 까줘야지? 여기 한 번만 털까요? 어. 내장만 하고 다 제껴줘야지. 근데 이렇게 원래 긁으면 긁혀야 되는데. 미안. 아니야. 답답했어. 요거를 좀 기를 내줘서 빼면 되지 않을까? 가위로 하면 되지. 가위로 하면 돼. 어? 뭐야 이거 살이 되게 연하다. 살이 연해서 잘 든 거죠? 지금 딱 봐도 저희는 칼이 잘 든 건 줄 알았는데 칼이 아무리 봐도 이가 많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해요? 갈비뼈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해줘. 어기야 기여라 참. 어기야 기여라 참. 어기야 기여라 참. 여기 아파트인데 여기서 소리 지르면 경찰에 신고를 한대요. 마약했다고. 그래서 경찰 만약에 오면 뭐라도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털어가는구나. 베트남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안의 힘이 세서 걸리면 안 돼요 뭐든. 우와 뭐야 이 수세미 써도 되겠다. 라삭 사무라이. 자 이제 껍데기.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오 잘 돼요? 잘 되네.
오, 야. 기어라츠. 오기야 기어라츠. 오기야 기어라츠. 오기야 기어라츠. 오기야 기어라츠. 근데 맞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주말 주문하지. 주말 주문. 이야. 사무라이. 우와. 근데 왜 노란빛이 도는 건 왜 도는 거지? 모르겠어요. 지방인가? 노란빛이 지방. 원래 지방이잖아요. 맞아 맞아. 지방층이 좀 있나 봐요. 다시 있나 한번 볼게요. 보통 요 중간에 뼈에 가시가 있기 마련이거든? 어? 없는데요? 있어야 돼요 원래? 원래 있어서 Y자로 이렇게 빼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없습니다. 그럼 뭐 개꿀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로 뭘 할 거냐면요, 베트남 하면은 또 베트남 샌드위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근데 베트남 샌드위치를 요 철갑상으로 만든 거는 없어가지고 철갑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튀겨야 되기 때문에 물기를 먼저 빼줄게요. 잠깐 이렇게 놔줄게요. 자 그리고 튀김 반죽할 거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는 그거더라고요. 베트남 튀김가루. 되게 작게 팔아요. 조금만 일단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튀김가루가 많이 없어서. 형님 없을 때 그거 해야겠다.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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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어. 자, 기름 바로 중간 불로 오랫동안 한번 열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다 달궈준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어 버섯. 와우, 제대로다. 제대로죠. 우와, 튀김팡이라고 불러주시죠 형님. 여기서 필살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손 딱 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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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잖아요. 그러면 튀김옷이 만들어져요. 겉에 튀김가루가 슥 올라와가지고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를 걷어가지고 따로 뿌려 먹으면 바삭한 식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어.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튀겨졌습니다. 기가 막혀. 와우, 역시. 와, 미쳤죠? 아, 그렇게 하면 되구나. 자, 이제 반면에 하려면 안에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저기다 짜줘주고 도마 오고 야채 저희가 산 거 있거든요. 필살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형님 매운 거 잘 안 드시죠? 맵기를 맵기. 자, 그러면 고추 뺄게요. 이게 뭐였지? 아모니산 맞아? 그냥 채소 같아. 무향인데? 이게 완전 샐러리 같은 그런 느낌. 아, 샐러리? 네. 맛을 한번 봐보자. 먹어도 되는데. 고추 같은데? 안 매운 고추 맛. 오이 고추 이런 맛. 아, 이거 형님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고추 좋아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건 고수. 아, 얘는 아니에요. 얘는 완전 형님 좋아하는 그런 야채. 코를 다 하나씩 지금 갖다 대고 막. 일단 그러면 손질은 우리 형님이 해줄 겁니다. 칼질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멋있게 해주세요, 멋있게. 평소대로. 평소대로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네, 돼요? 되지. 해주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재미없었어? 얘 만신창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 고수향 너무 센데 형님 괜찮아요? 나는 너무 좋은데 심지어 형님이 다져버렸어. 어? 됐어야죠. 조졌대. 자, 일단 이거 빼두고. 자, 바게트빵인데 바게트빵이 너무 얇은데 형님? 원래 햄버거도 안에 패티가 삐져나와 있어야 맛있는 거니까. 여기 또 랑칼이더라고요. 지금 저 철갑사가 한 30cm 되거든요. 요 정도까지 넉넉히 한번 자를게요. 우와, 지금 넉넉. 오우야, 오우야, 아, 너무 좋은데? 사무라이. 자, 그럼 빵을 반으로 잘라줘. 아, 오케이. 우와, 오, 좋은데? 잠깐, 여기에다가 요게 들어가요. 오, 이게 진짜 치즈 맛있거든요. 이거 안 먹어봤어요? 어, 안 먹었어. 자, 이게 이렇게 엄청 잘 발려요. 미쳤죠? 야, 발림 죽인다. 발림 죽이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요 나머지 이거는 까마귀랑 저랑 까먹고 안에 이거 그냥 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형님?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는 안 바르나? 우리 그러면... 칠리 소스 있잖아. 아, 맞다 칠리 소스. 칠리 소스 받아? 네. 차! 걔가 왜 깨져요, 형님?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웃기네. 여기 한번 쫙 뿌려줘, 형님. 굿! 오, 좋아. 자, 여기다가 이제 각종 야채들 쫙 넣어줄게요. 자, 하고 튀김 넣을까요? 오케이. 자, 요거 이제 철갑사 먹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들고 먹은 거예요. 자, 됐다! 이야! 이야! 철갑사 먹어 반미 와전했습니다. 어, 이렇게 먹을 수 있네. 니 그쪽 먹고 나 이쪽 먹으면 되겠다. 너무 맛있는데? 튀김 맛있지 않아요? 튀김 아직 못 먹었어. 아, 고수 냄새. 콜라겐 같고. 네. 아, 우리 맥주! 나 맥주. 맥주 샀어요, 저희. 맥주 한 캔만. 니 아까 뭐, 어떤 거 했지? 와, 방금 철갑상으로 튀김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 밤! 위하여! 위하여! 와, 와, 나 맥주 진짜 안 먹네. 와, 개운하다.
감을 까를까요? 감? 맛있다. 민물 흙내 이런 거 안 나고 그냥 너무 맛있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반미 맛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베트남 반미는 향신료 그런 거에 굉장히 많고 소스도 굉장히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런 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거 약간 담백한 반미? 그런 느낌. 고기 자체는 맛있어요. 저각장어가 맛있죠? 저각장어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스 이상? 배스도 맛있거든요 잘하면은. 배스 이상으로 맛있어요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저각장어 아주 귀한 거를 베트남 마지막 날 먹었는데 베트남 분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고 좋은 경험 또 까마요와 둘이 같이 했습니다. 생도 같이 하면 너무 좋았는데 미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생도 형도 이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은혜랑 상만이랑 쭈팡이 보러 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한국 가려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여기 면세가 좀 많잖아요. 은혜 출산 선물을 지금 사서 가야 되나? 해줘야지. 형님 출산 선물을 뭐 해줬어요? 에르메스 가방. 영상 끊을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여기 브랜드가 진짜 없어요. 막 과자, 담배, 술 이런 거만 팔고 그죠? 어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아 에르메스가 없네 참. 은혜야 미안해. 상만아. 여보 이게 더 나왔네? 진짜 많이 나왔어. 벌써 10개월이야. 이제 어디 안 갈게 은혜야. 아 미친 새끼. 여보 왜?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엄청, 발랐어? 온몸에 다성그레 발라도 소용이 없었어. 발라야지. 고생한 사람한테 보고 싶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내가 계속했잖아. 맞아 지겨 죽는 줄 알았어. 야 오다 주웠다. 야 근데 이거 그때 아마존에서 사온 거라고. 아니 개소리야. 달라. 안에 지퍼도 있어 이거. 그래 귀엽네. 주팡이 기저귀 가방 이런 거 하라고. 귀엽지? 응. 엄청 깎았어. 나도 돈 없어서.